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해나다 여기입니다. 앞전 영상에서 여러분들 보셨죠? 세종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삼바들다육이죠? 삼바들다육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창 세일, 특가로 50% 세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까운 데 사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멀리 여행 삼아 기분 전환을 위해서 우리 다육맘분들은 그런 데 가는 게 최고의 여행이겠죠? 그래서 한번 둘러보셔서 좋은 아이로 이렇게 득템하셔서 오시는 게 아마 큰 행복일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저는 거기 지금 소개 영상을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5천 원부터 있었습니다. 군민이 군생들, 묵둥이 군생은 무조건 만 원이었고요. 5천 원그 다육 창다육은 그 색깔이 물이 안 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저쪽 그 다육이 키우는 하우스 동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관리해 온 아이들인데 이쪽으로 판매동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그렇게 움직여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쪽에는 좀 빛을 많이 가려 놓습니다. 왜냐면은 자구들하고 번식하는 아이들 이제 번식해서 동집을 막 시켜서 따로 분리를 해서 놓는 그 동이 있어요. 키우는 동.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데려온 아이기 때문에 물듦이 좀덜 있지만 그거 5천 원에 가져가셔서요. 제가 볼 때는 5천 원 창도 굉장히 컸거든요. 저는 안 가져왔는데 전 너무 많이 가져와서 안 가져왔어요. 그거는.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 있죠. 5천 원 창도 데리고 와서 키워봤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거기 스터닝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값이 나가는 몸값이 나가는 창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셔서 잘 고르 시면 완전 득템하는 곳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5천 원, 만원 있었고 국민다육도 있었지만 저는 2만 원에 해당되는 창들을 가지고 왔어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앞에 이렇게 상자에 담아져 있잖아요. 이게 포장 그대로 제가 이거 테이블에 올려놓은 건데 요거 내려놓고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어떤 아이인지 사이즈도 비교해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입니다. 진짜 엄청 큽니다. 어마무시하게 크고요. 가격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은 얼른 주말을 이용해 가셔서 쏙쏙 내가 좋아하는 걸로 골라오시는 게 아주 아주 큰 보람찬 일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테이블에 텅 비었죠? 테이블이 텅 비어서 내려놨습니다. 하나씩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와, 정말 대박이죠? 대박. 요런 거. 요런 거. 지금 이름이 프랭크라고 써 있습니다. 프랭크. 이렇게 줄, 무늬 보이시죠? 이렇게 가운데 줄이 하얗게 금줄처럼 나오는 아이예요. 이 프랭크는 물듦이 여러 가지로 변하거든요. 노란빛으로도 올라오고, 핑크빛도 올라오고, 뭐 각지각색으로 올라오는 아이예요. 사이즈가 지금 이런 거 보면은 13cm, 끝에서 끝까지 하면 13cm거든요? 얼굴은 요런 아이예요. 이것도 2만원. 다 똑같았어요. 거기서 사이즈가, 요렇게, 이런, 포트 있죠? 여기 검정 포트, 이게 사이즈가, 포트 사이즈 볼까요? 한 14cm 정도 되는, 이런 포트에 담겨져 있는 아이들 모두 2만원에, 그냥 그, 품종 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골라서 그냥 거기에 있는 아이들 2만원에 데리고 오실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런 것도 로제예요, 로제 군생인데 굉장히 이쁘죠. 이것도 보면 뭐 사이즈가 10cm가 넘죠, 11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두 개짜리 쌍두에 분리해서 따로 이제 키워도 되고, 같이 키우셔도 되고, 저 같은 거는 같이 키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다 지금 보여드린 건다 2만 원에 데리고 올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것도 되게 이쁘죠, 먼디 스페셜인데. 이제 고르셔야 돼요. 거기는 이제 선택은 내가 해야 됩니다. 가셔서 예쁜 걸로 골라오셔야 돼요. 입장 보세요. 굉장히 이쁘죠? 여기 보세요. 물듦 보세요. 그리고 자구 하나 달려 있어요. 여기 입장이 동그랗으면서, 동그라우면서 환엽이고, 그리고 끝에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올라오죠. 뒤에 보세요. 굉장히 맑고 깨끗합니다. 이런 거. 도저히 우리 그 농장, 가까운 주변 농장, 뭐, 이렇게, 득템하실 수도 있지만, 거기는 이제 굉장히 수량이 많았잖아요. 엄청 많이 쌓아놨습니다, 창들. 그래서 그거 지금, 특별가로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는 거라서, 가면, 품종도 많고, 이거보다 더큰 대품도 굉장히 많고, 어린아이도 있고, 국민도 있기 때문에, 구경도 이제, 많이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원하는 거 이렇게 선택해서 골라서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얘도 뭉크인데요. 뭉크 색이 이렇게 달라져요.
얘도 문구고 얘도 문구예요. 그죠?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물든 아이도 있고 좀 이제 그 여름 지나고 가을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화려한 또 빛감으로 물이 올라옵니다. 이런 것도 다 2만 원에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왔죠? 하나 다 욕심 많습니다. 저도 이거 살롯이에요. 살롯. 제가 이거를 이름 모르고 그냥 집어왔는데 골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니까 샬롯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샬롯하고 삼페이라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름 박그린. 굉장히 큽니다. 박그린. 보세요. 박그린. 사이즈 볼까요? 박그린 헬리아 비스트 사인트는 좀 비슷합니다. 와, 16cm입니다. 대박이죠? 요것도 2만원입니다. 요런 아이. 이쁘죠, 여러분? 굉장히 건강합니다. 아이들 입장 물듬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삐뚤어진 수영은요, 햇볕 방향을 안 바꿔줬기 때문에 이런 수영이 된 거예요. 이거 가져가서 분갈이해서 햇볕 들어오는, 그러니까 햇볕이 쐬어지는 방향 있잖아요. 그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방향으로 돌리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반듯하게 수영이 만들어집니다. 요거 박그린, 요거 사이즈 15cm 넘었죠. 16cm 정도 되는 거를 지금 2만원에 사왔습니다. 2만원에. 그 다음에 골드스톤입니다. 골드스톤. 와, 골드스톤 물을 들어주면, 지금 여기가 이제 물이 들들어서 그런데요. 이렇게 파랗게 돼 있는데, 요거 골드색으로 물이 들어주면서, 입장 끝으로 이렇게 빨갛게 점을 찍어주는 그런 창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이즈 좋아요. 골드스톤도 가격이 좀 있거든요. 요것도 보면 14cm 정도 되는데, 요것도 2만원입니다. 와, 대박이죠? 여러분. 사이즈 다 좋습니다. 골드스톤 있고, 그 다음에, 디에고 선셋입니다. 디에고 선셋. 요것도 이쪽으로 치울게요. 디에고 선셋인데, 얘도, 가격 좀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크면은, 도저히 이 가격에 살 수도 없는 그런 아이고요. 여기 보면 뒤에 보세요. 입장 보세요. 굉장히 예쁘죠? 아, 저도 요새 이제 창 고르는 방법을 좀 다르게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냐면, 제가 이제 농장 많이 다니다 보니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한테 말해준 게 아니라 이제 손님들하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본인 사장님 대표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거 살짝 옆에서 엿들어요. 엿들어서 서당께 뭐 3년이면 뿜어를 입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옆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창 고르는 방법은 이렇게 입장이 좀 넓고 큼직하고 그 뒷 입장에 물드는 걸 좋아하시면 또 그 입장에 물드는 것도 이렇게 지금 디에고 선셋 같은 경우 이렇게 피망이 들어있잖아요. 뒤에 그런 거 좋아하시면 이렇게 보시고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이즈 좋죠? 이것도 다 큽니다. 이게 작지 않아요. 이게 지금 13cm인데 와, 예전에 요거 진짜 5만원 정도 줘야지 살 수 있었어요. 지금 창이 좀 내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지금 싸죠. 싸게 판매하고 계십니다. 특별 세일 할인가로 50% 할인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싸죠. 4만원에 파는 거를 지금 2만원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만에 가서 이렇게 득템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 가까이 사시는 분들 꼭 들러서 이렇게 예쁜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영상에 2만원 그 매대 그 다이가 있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오셔서 고르실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채워 놓으신대요. 그 옆에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창들이 앞에도 많고 옆에도 많고 또 밑에 똥 키우는 하우스 그쪽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수량이 딸리지 않을까 이렇게 망설이지 마시고 충분한 수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면 사장님께 미리 전화하시고 가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지금 로제까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인가요? 아니죠? 하나 더 남았네. 와 얘도 똑같아요. 얘도 로제입니다. 얘도 로제 군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이즈 대박입니다. 진짜 너무 크죠? 와 이거 어떡해. 이거 13cm고요. 자구도 이렇게 달려있고, 제가 이거를 볼 때, 저도 이제 창을 키운 지 1년 좀 넘었나?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묵둥이가 긴지 아닌지, 얘가 얼마나 됐는지 보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이런 하엽. 와, 자구가 여기도 있네요. 하엽도 있지만, 여기 하엽 띄면 목대가 굉장히 굵어요. 굵고, 여기 밑에, 뿌리가 막 밑에까지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빨리 분갈이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저도 이제 분갈이를 해주고 관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 흑장미. 흑장미 대박입니다. 흑장미 사이즈 굉장히 좋죠. 요거 만 원이에요.
만원 그 군민다육 그 자리 옆에 창다육 있는데 말고 군민 묵등이 판매하는 그 일괄 만원 제가 소개해드린 거 그쪽에 있었어요. 이거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데 이거 흑장미 이거 만원이거든. 득템입니다. 16cm입니다. 와, 이쁩니다. 그쵸? 흑장미까지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왔고, 이거는 이제 언박싱이거든요. 3번을 다육 지금 할인하고 있는 특별 세일가로 할인해드리고 있는 창다육.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대품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 중품이라고 해도 되나? 중품보다 좀큰것 같아요. 이런 것도 보세요. 사이즈가 얼마나 좋은지. 물든 보세요. 이런 거. 로제거든요. 얼굴 보세요. 얼굴 너무 이쁘거든요. 다 만족입니다. 가격, 사이즈, 디자인, 품종 다 만족. 세 가지 만족, 충족을 드리는 그런 지금 특별 할인가로 3번들 다육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군민다육이랑 이런 건 제가 지금 못 가져왔는데 그런 것도 있으니까 구경하시면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요거 바이솔을 제가 키우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바이솔은 월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보니까 바이솔이 있더라고. 이런 거 2,0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신데요. 이게 다 바이솔 블랙탑이에요. 그래서 저희 옥상에 저 한쪽에 지금 바이솔 키우고 있는데, 큰아군에 좀 옮겨갖고, 심어볼까 하고, 이렇게 바이솔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3번들 다육, 창 다육 특별 세일하고 있는 아이들 얼굴 보여드리면서 언박싱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시면은, 직접 가셔야 됩니다. 택배가 불가능하시고요. 가셔서 골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까지 행복한 꽃 현아다육이 3번들 다육에서 데려온, 와, 이렇게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네. 지금까지 행꽃 현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